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나승연입니다. 먼저 남아공 스포츠연합의 기디옹쌤 위원장님, 남아공올림픽위원회의 터비 레디 사무총장님, 123차 IOC 총회 주최측 및 아름다운 더반시의 관계자분들께 이번 주에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샘 램삼이 남아공 IOC 위원님의 고향 더반에 와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님, 조양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조병국 문체부 장관님, 김진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특임대사님, 박용석 대한체육회 회장님, 윤석용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회장님, 김연아 2010년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토비 도슨 2006년 토리노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건희 한국 IOC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대성 한국 IOC 선수 위원. 올림픽 운동을 새롭게 접하게 된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난 몇 달 동안의 유치 활동 및 여러분과의 만남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올림픽 가치가 지니고 있는 영원한 지혜, IOC 자체가 대변하는 유대와 형제에는 올림픽 운동을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올림픽 운동에 있어서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흥미로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인해 행동을 취하게 되기도 하고, 말로 인해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도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의 동계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유치 실패 이후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좌절을 할 때마다 다시 털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말에 집중했습니다. 끈기 그리고 인내입니다. 끈기와 인내는 스포츠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60여 년에 걸쳐서 이 두 단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비전, 새로운 지평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올림픽 운동의 진흥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동계 스포츠 확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잠재력이라는 올림픽 유산을 남기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평창에서의 올림픽 개최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운동에 있어서 분명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유치 노력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단지 한국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의 꿈은 새로운 지역의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평창을 비롯한 앞으로의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운동은 저희 모두에게 큰 꿈을 꾸도록 합니다. 평창은 그런 과제를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기에 오늘 여러분의 지지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이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조양호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